자, 반갑습니다. 더정한 남자입니다. 집으로 다 크레스 개코를 또몇 마리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한 소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영상 보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와이프 도와주세요. 자, 겨울철만 되면 집으로 몇 마리씩 데려오거든요. 일단은 보여드리자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걸지 그랬고, 얘는 그냥 레드 계열인데요. 원래 드리피 라인이라서 내렸는데 드리피는 안타깝게도 안 내렸습니다. 또 색깔 이쁜 아이여가지고요. 이 친구는 이제 파카라는 제가 키우는 수컷이랑 짝을 지어줬거든요. 얘가 지금 몸무게가 49g인가 50g인가 그러는데, 이 체형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무게가 좀 나간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짝을 지어줬으니, 현재 매치 온도가 26도니까 앞으로 두달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번식에 들어갈 거예요. 얘가 적당한 사이즈기도 하고, 또 올해 이제 두 살이 조금 살짝 안 됐거든요. 또 적합한 시기인 만큼 이제 메이팅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쁜 아이들이 나와줄 것 같은데요. 색깔 베이스 자체가 워낙에 레드가 진하다 보니까 같은 레드 계열에 있는 레비아탄이랑 짝을 지어주자니, 얘네가 좀 레드 바이 컬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약간 월 드리피 타입인 우리 이제 파카하고 짝을 지어줬거든요. 새끼들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와줄 것 같습니다. 또 밥도 워낙 잘 먹는 아이라서. 아이, 땡겨. 그렇지, 얘는 이쁘게 생겼지. 크레스 개코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 첫 번째 첫 산란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무정란을 많이 낳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별다른 데서 신경 안 쓰시고 무정란을 낳으면 그냥 나가겠거니 하고 저는 그냥 포기하고 지내면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40g부터 메이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한 50g에 가까워질 때까지 이제 애들이 성장을 하고 나서 짝을 지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무정란을 낳기 시작하면은 그때 짝을 지어줍니다. 괜히 막 너무 빠르게 메이팅을 지으면은 애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스스로 무정란을 낳고 애들이 이제 번식기가 오고 하면은 그때 짝을 지어주면 돼요. 발정기라고 하죠. 아무튼 얘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아이기도 하고요. 사실 얘보다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색상 자체가 이쁜 레드 계열은 많이 있긴 한데,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요. 유별나게 눈에 들어오는 아이. 그리고 얘는 스퀘어디였나? 스퀘어디였나? 거기서 내려온 아이인데, 드리피가 있는 쿼드 타입이거든요. 얘는 제가 데리고 있는 레비아탄이랑 수컷이랑 짝을 지어줄 겁니다. 색깔 되게 이쁘죠? 반대면도 예술이야. 드리피도 이쁘지? 얘는 좀 어릴 때 들어왔었는데 얘도 어느 순간 보니까 성장을 끝냈더라고요. 되게 크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별다른 생각 없이 키우다가 최근에 레비아탄도 이제 번식기 발정기가 들어섰고, 얘도 이제 발정기가 좀 들어선 것 같아가지고 짝을 지어줄 건데요. 발정기를 확인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 아랫배가 배부른 것도 있지만은 꼬리 시작점을 만지면 엉덩이에 막 축혀 세운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꼬리를 제 손에 비비잖아요. 이게 이제 얘가 발정이 왔다는 거거든요. 메이팅 콜중 하나여가지고 이때 수컷이랑 짝을 지어주시면 돼요. 애들이 적절한 시기가 됐다는 거니까요. 얘는 색깔 진짜 괜찮다. 그치? 등들게 꽉찬 아이들. 원래는 릴리랑 귀여워. 짝을 지어줄까 싶었는데, 사실 이 정도 이제 퀄리티와 맞는 이제 뭐 논릴리가 레비아탄이 마침 있어가지고 그 아이하고 짝을 지어주면은 정말 이쁘게 애들이 나와줄 것 같아요. 아이고, 얘는 진짜 되게 색깔도 이쁜데 성격도 착하고 얘는 귀여워. 내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애야. 여기 손을 타야 돼. 바닥만 찍어주세요. 자, 들어가자. 자야지. 사육장 청소도 해야 되고, 사육장이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 제품은 더큰게잘안 나온단 말이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 크레스 개코 두 마리 또 데려왔고, 또 당분간 데려오면 집에서도 한 30마리, 40마리 정도는 키울 것 같거든요. 차코를 한번 보여드릴까? 색깔 올라온 것 같은데? 아이고야, 색깔 진해진 거 무서워. 아니구나, 원래 색깔이다. 근데 이게 좀더 파이어업 되면 훨씬 더 진해져. 아, 근데 갤럭시가 진짜 밝게 나온대, 이거. 이게 지금 원색을 못 담아내는데? 그치. 이러면은 살짝 원색이 좀 가까워진대. 이제 원색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 이 정도다. 아무튼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콜도 이제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직 수입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무리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천천히 짝을 지어주려고. 자,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크레스트 개코는 우리 더 주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향방. 오랜만에 잘 자요, 왜죠? 잘 자요. 아이, 이게 징그럽다.